이런 거 제거해줘야 돼, 길어지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계속 돌려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시작? 새끼들이 시작 같은 소리 하네. 자, 데모 보여줄게. 자, 이제 두상 인제 플라이탈 리치본 기준으로 먼저 머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 플라이탈 리치본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고, 좀 아웃라인의 디자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지금 립세션 에리어 쪽보다는 위쪽으로 잡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상이, 고객님의 두상이 워낙 예쁜 편이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좀 더 아랫라인으로 잡는다던가 그런 별도의 행위 없이 그냥 두상 따라서 쭉 가볼게요. 자, 깨끗하게 코밍해서 잡아놓고 기장 설정. 자, 기장 설정은 손가락 두 마디 콤으로 코밍해서 전체적인 느낌 체크. 자,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핸드 포지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자, 원래 바디 포지션대로 보여주면 잡았을 때 기준 잡고 콤 어떻게 잡아야 돼? 콤 이렇게 잡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잡고 그대로 잡아서 손가락 잡아주고, 자, 커트. 자, 디렉션이나 엘리베이션 망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잡아서 커트. 자, 기장 체크. 어디케 체크해보면 돼? 반대편 구렛나루 길이 보고 체크. 뭐 대략 맞을 것 같아요. 자, 전 섹션 디렉션 다시 잡고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잡고. 자, 여기서 이걸 자를 때 절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쭉 빼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가이드에 들어가서 자르면 돼요. 바디 포지션 무너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배가 엄청 날씬한 이유가 이렇게 복근에 힘을 빡 주고 정확하게 커트를 하니 끝나고 남아. 자, 복근에 힘을 빡 주고 정확하게 디렉션. 자, 먼저 잘라놓을 가이드를 여기서부터 보여줄게요. 자, 먼저 잘라놓을 가이드를 먼저 나눠서 먼저 뒤로 킵해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잘랐던 가이드를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 주고, 자, 가이드 체크해 준 상태에서 커트. 자, 계속 연결해서 커트. 계속 연결해서 커트. 떨어뜨리면 여기서도 잘라야 되는 영역을 먼저 나눠놓고 잘랐던 영역을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정확하게 잡고 커트. 정확하게 잡고 커트. 정확하게 잡고 커트. 다시 디바이드 된 거 정확하게 잘 체크해주고, 저 잘랐던 거가 아닌 잘라야 되는 것과 잘랐던 걸 잘 가이드 삼아서 갖고 오고, 디렉션 정확하게 체크해서 좀 밀어줘야겠다. 체크. 여기 이제 마지막 섹션 되겠다. 잡고 잡아서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컷.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보는 방법은, 예, 호리전탈로 해서 뾰룡뾰룡뾰룡뾰룡 이렇게 갖고 오면, 자, 라운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라운드 됐잖아.
됐다고 봐. 그럼 여기서 크로스체크 개념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계속 똑같이 들어가야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 가운데 먼저 길이 잡아서, 자 가이드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가이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따라서 커트. 라운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디 포지션 이동해서 커트. 다시 나눠서 내려놓고, 자 가운데 부분 먼저, 자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지.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다시 갖고 와서 라운드로 체크. 바디 포지션 원래 어떻게 이동해야 돼? 이렇게 이동해야겠지. 커트 다시 잡고, 자 엘리베이션 양 여기부터는 조금씩 더 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잡았을 때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더 엘리베이션 줘서 플랜 레이어 가는 느낌을 좀 줘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그래야 무게가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아요. 이 기장에서는 무게가 백포인트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주는 여기다 무게를 쌓을 건데, 이 무게가 너무 과해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로 커트, 반대편도 똑같이 라운드 커트. 이거 남자 머리 자를 때 진짜 좋다. 남자 머리 가일 컷이나 에즈 펌이나 가르마 펌 할 때 투블럭 컷 자를 때 쓰면 제일 좋은 섹션과 디렉션이에요. 그쵸, 이렇게 자르죠. 보통 대부분 사슴 커트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라요. 자 여기서도 너무 볼륨감 많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자 가이드 갖고 와서 커트. 여기까지 난 연결할게. 커트. 반대편도 커트. 엘리베이션 유지해서 커트. 자 뒤쪽 머리 오버디렉션에서 보면 되는데 자를 거 거의 없다. 근데 자를 거 있으니까, 자 엘리베이션 좀 더 줘서 커트. 자 엘리베이션 좀 더 줘서 커트. 자 엘리베이션 좀 더 줘서 커트 하고 떨어뜨리면, 앞머리가 원래 앞머리가 좀 짧아요. 원래는 더 트라이앵글처럼 더 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앞머리가 좀 짧으니까 그거는 이해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사이드에서 보면 호리존탈 나눠서, 자 뭘 하냐, 자 잡고 내가 원하는 쉐입으로 그라듀에이션을 연결. 내가 원하는 쉐입은 뭐냐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쉐입 있잖아. 떨어졌을 때 그 원하는 쉐입으로, 아까는 이제 아웃핑거로 잘랐지만 난 아웃핑거로 자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라듀에이션을 커트. 자 여기서는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좀 적극적으로 쓸 거예요. 좀 높게 들어서 잡고, 자 가이드라인 체크해서 커트. 가이드라인 체크해서 커트. 자 여기까지 한 단만 더, 센터를 기준으로 한 섹션만 더 왔다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크로체크 되겠지. 보면은 반대편하고 차이점 보여줄게. 이거는 트라이앵글 적용 안 한 부분, 그라듀에이션을 사이드에서. 이건 적용한 거. 느낌 차이 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매장에서 되게 많이 자랐던 것 같아, 남자 머리 자를 때 이렇게. 근데 요새는 안 써.
자, 그라. 자, 여기서 이제 한 섹션 더 가야 돼요. 크로스 체킹 되려면. 그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밍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밑에서 올라와서 들어주지. 겉단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아웃으로 한번 잡았다, 인으로 잡아서. 자, 여기까지. 체크할 거 안 나오고. 자, 잘랐단 말이야. 쉐입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면, 잡았을 때 이렇게 돼야 돼. 뾰족하게. 뾰족하게 돼야 돼. 둥글면 어떻게 돼? 잘못 자른 거야. 둥글면 그라듀에이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레이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는 앞머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앞머리 처리할 때는 헤어라인대로 갖고 와서, 자, 헤어라인 모양대로 그라듀에이션. 나는 앞머리가 트라이앵글로 안 빠지니까, 원래 라운드니까, 그냥 라운드 2점 살리기 위해서 섹션 바이 섹션으로 라운드. 냄새가 나지 않니? 엄청 예쁠 것 같은 냄새. 잡고. 남자 머리 자를 때 되게 활용하기 좋은데, 여자 숏컷도 되게 많이 잘라. 이렇게 기장 보고. 자, 엘리베이션 아까랑 동일하게 유지해서 크로스 체킹까지. 하고 크로스. 크로스 체킹. 크로스 체킹 하고 네이프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살짝 길어졌었네. 이런 거 제거해줘야 돼. 길어진 거.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 하고, 자, 네이프 길어 안 길어? 난 내 느낌에서 봤을 때 좀 길어서 조금 정리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아까 영상에서는 없었는데, 자, 라운드를 잡고. 이것도 크로스체크 개념이겠지? 나머지는 리파인해서 자를 거고. 네이프 길다 하면 라운드로 처리. 여자 머리이기 때문에 형태를 라운드에 기반을 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르면 이런 숏. 이도 좋아하는 리프 컷이다. 이렇게 하고 말리고 스타일링하고 마무리 보면 되겠지. 자르세요. 블로우 드라이를 먼저 무조건 해야 돼. 블로우 드라이를 해서 형태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처음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커트를 한 거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커트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봐야겠지. 나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불만감은 없어요. 지금 보면 투블럭대에서 떨어진 이 언더라인 그냥 귀로 가볍게 꼽으면서 앞으로 밀어줄 거고, 이 위에서 이제 오버 쪽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귀 뒤에서 받쳐주면서 넘겨주기 위해서 이 부분 그냥 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길이감을 최대한.
근데 스타일링을 해놓고 나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내가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이랑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 감성의 표현을 해보고 싶은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눈높이에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커트를 이렇게 놓고 해놨잖아. 블로드라이를 했잖아. 그럼 블로드라이가 끝났으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이 체크를 할 거 아니야, 고객도. 그러면 내가 고객의 기준에서 이 머리가 예쁜지 안 예쁜지 보려면 나도 고객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고객의 눈높이로 이 스타일을 체크를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큰 불만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라인 쪽 리파인 좀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전체 웨이트 컨트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이 되면서 디스커넥션을 떨어지면서 길어진 이 부분 얘를 넘기려고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다. 이것만 좀 체킹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 체킹 됐으면 이 부분 먼저 컨트롤 해주는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섹션이겠죠. 당연히 첫 번째 섹션인 거고 첫 번째 섹션 모발 잡았을 때 지금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로 너무 급격하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일단은 트라이앵글을 좀 더 완만하게 수정해 줄게요. 스타일링 해놓고 보는 거지. 처음부터 베이스 커트를 만들 때 보는 게 아니라 수정되면 느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튀어나온 거 이제 좀 제거된 느낌. 방금 제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제거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섹션 잡은 상태에서 제거해주면 되죠. 그냥 급격해져 있는 트라이앵글을 완만하게 수정만 해주면 돼요. 여기를 한 섹션 잡고 트라이앵글 좀 완만하게 가야겠다. 근데 라인 커트닉은 라인 테크닉으로 이용하면 좀 전체적으로 빠지는 느낌들이 좀 무거워지니까 가급적 그라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잡혔죠? 잡혔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리파인 들어간다고 한다면 구렛나루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보고 근데 나는 사실 구렛나루 디자인을 별로 건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냥 이 느낌을 유지하고 싶고 단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이 리파인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무겁게 떨어지는 질감만 수정을 하고 싶은데 틴닝을 써도 되고 포인팅을 써도 돼요. 틴닝을 써도 되고 포인팅을 써도 되는데 저는 틴닝 쓸 거고요. 좀 틴닝으로 처리하는 가벼운 느낌이 좋아서 포인팅으로 잡고 포인팅 처리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럼 여기에서 틴닝 처리한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선으로 작업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날이 위쪽 이게 여기가 날이고 여기가 그냥 톱니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머리들이 짧아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질감, 라인적 질감만 해줄 거예요. 특별히 다른 데 안 건들고 여기 전체 라인만 가볍게 컨트롤 해서 라인감만 가볍게 주고 뭉툭해져. 그러면 여기서 라인 리파인 할 때는 포인팅으로 먼저 라인 따는데 길이가 네이퍼가 너무 좀 길게 빠진다고 판단돼서 포인팅으로 먼저 네이퍼 기장 잡고요. 반대편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포인팅으로 잡아요. 그래서 블런트 기법 들어가면 좀 많이 적어 되겠죠. 근데 또 여기 아웃라인 느낌 자체는 또 나쁘지 않아서 여기 떨어진 이 아웃라인은 약간 코너를 살짝 남길게 하고
전체 질감 좀 무거운 부분 정리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네이프 라인만 무겁게 처리하고, 지금 보면 그라 여기 쌓인 거 보이죠? 그라 쌓인 거 보이고,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처리 안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데 집중할 거라서. 앞머리 들어야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저걸로만 컨트롤한 거야. 엘리베이션으로만. 근데 계속 돌려주지 마.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많아졌는데 시작? 새끼들이 시작을 하고 있네. 시작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뭐야? 네이프 부분만 리파인해서 질감 컨트롤 하는 거, 여기만. 이 위에 오버 쪽 라인은 그냥 둬야 돼. 오늘 수현이 되게 잘했어, 지금. 수현이 되게 잘했고,